맨날 일만 하고 너무나 촉촉한 일상,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어 하는 분들 있죠. 서울시가 여행비를 지원해준대요. 누구한테 주냐? 서울에 사는 월 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의 계약직이나 일용직,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가 대상입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콜센터 직원이나 택배기사, 학습지쌤처럼 노동자인데도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예요. 신청 대상자가 가상계좌에 15만 원을 입금하면 시가 25만 원을 더 얹어주는 방식인데요. 올해 5월에서 6월 중에 신청할 수 있고요. 받은 돈으로 시와 협약한 온라인몰에서 숙소나 렌터카, 입장권 같은 국내 여행 관광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맨날 여행 가야지 하고 마음은 먹지만 막상 돈도 부담되고 시간도 없고 그러잖아요. 이번엔 지원 대상 2,000명, 총 지원금은 5억이니까요. 신청해서 행운을 잡아보세요. 빠샤빠샤! 투명 방음벽을 죽음의 벽이라고 부르는 이유 알고 계시나요? 새들이 투명한 벽을 인지하지 못하고 날아오다가 부딪혀서 죽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폐사하는 새가 우리나라에서만 하루 3만 마리가 넘는 걸로 추정됩니다. 새들이 보고 피해가라고 새의 천적인 맹금류 모양 스티커도 붙여봤지만요. 안타깝게도 별 효과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조그만 점이 새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다면요. 6mm짜리 사각점을 5cm 간격으로 빼곡하게 붙였더니 50일 동안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고 해요. 우리가 보기엔 정말 작은 점이지만 새들은 여기에 뭔가가 있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이런 점이 아니더라도요. 5cm 간격을 잘 지켜서 아크릴 물감을 찍거나 스티커를 붙이면 된다고 합니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좋은 방안, 훈훈하네요. 우리나라 여권 디자인이 32년 만에 바뀐다는 소식 일사F에서도 전해드렸었죠. 새 여권은 표지 색상과 디자인, 재질 등이 달라지고 보안성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모든 신상이 나오면 새 걸로 바꾸고 싶잖아요. 그래서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새 여권으로 바꿀 수 있대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미리 알아둬야 할 게 있습니다. 기존 여권을 새 여권으로 바꿀 때 분실 처리를 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대요. 여권 하나 분실 신고하는데 무슨 불이익식이나 있나 해서 봤더니 분실 신고된 여권은 국제형사경찰기구에 등록과 공유가 되고요. 분실이 잦으면 나라에 따라 입국 심사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권 유효기간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최근 5년 이내 분실 횟수가 2번이면 유효기간이 5년, 3번 이상이면 2년으로 줄어들고요. 1년 이내 2번 이상 분실한 경우에도 유효기간이 2년으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현재 여권 유효기간은 10년, 이것도 귀찮은 일인데 2년마다 한 번 갱신은 너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여권을 겟 하고 싶으시면 분실 신고 대신 기존 여권을 제시하고 재발급 받아서 불이익 받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세요. 안녕.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끝.